평창동 이 집과 나머지 모든 재산, 강남의 7층 빌딩과 고개 넘어 상가 5층 건물, 그리고 안성 미산리 소재의 부동산 2만 평을 내 며느리 유순애에게 상속할 것을 밝힌다. 아이고, 그동안 이 제법 모았네. 이상 끝. 어떻게 저에게 아버님? 네, 이상입니다. 고인의 유지를 수용할 수 없으신 분들은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그 상속법에 따라서 다시 재분배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상속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난 이거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할게요. 그러면 사회로 환원이 됩니다. 국가기관에 귀속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도 그렇게 많은 재산 필요 없어요. 우리 집, 이 집 하나면 돼요. 이 집만 제 앞으로 해주세요. 그럼 나머지 재산은요? 그것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앞으로 해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진희중 씨가 유순애 씨에게 소송을 제기한다면 가능하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전 싫습니다. 집사람 고소해서 상속받은 재산을 빼서요? 아닙니다. 전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 그냥 가보겠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다른 방법은 없나요? 사회 귀속시키지 않고 상속을 포기하는 거요. 나한테 주신 재산 모두를 진희중 씨 앞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곤란합니다. 다만 부인의 뜻이 정이 그러시다면 뭐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고요. 안우정 씨와 진희중 씨는 현재 모자 관계죠. 그러니까 일단 안우정 씨에게 상속을 시킨 뒤에 다시 진희중 씨에게 증여를 하면 되죠. 그럼 제 걸 모두 진희중 씨 앞으로 증여할 수도 있겠네요? 유순애 씨에게 상속될 재산에 대해서는 회장님께서 따로 약정서를 작성해 두셨거든요. 그게 뭔데요? 그 내용은 누구에게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자,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히 가세요. 나중에 뵙도록 하죠. 사무실로 한번 찾아갈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아 참, 저 이건 비밀 금고 열쇠입니다. 부인께 드리라고 하시더군요. 댁에서 처리하실 수 있는 건 다 처리하신 후에 따로 확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자. 어머나, 아니 커피 안 드시고 가세요? 아니요, 됐습니다. 아, 예, 그럼 안녕히 가세요, 변호사님. 예, 수고하십시오. 예. 자, 나오지 마십시오. 네. 좋아? 그럼요. 공짜가 얼마나 좋아요. 아, 공짜면 양쟁이도 마신다는 말 모르세요? 근데 형분은 어떻게 해요? 뭘? 아, 형분은 하나도 못 받으셨잖아요. 아, 왜 못 받아? 나 술값 받았잖아. 다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 언니. 아, 언니. 무슨 사람이 그러냐, 바보같이. 내가 뭘? 아니, 유산이야 모두 공짜인데 공동 생기는 게 싫어서 그래? 아니, 상속받고 얼굴 표진 그게 뭐야? 아니, 더군다나 할아버지 재산이 몽땅 다 언니한테 넘겼는데. 모르면 가만히 있어. 모르게 뭘 몰라. 아이고, 나 같으면 두 날개를 펴고 팔딱팔딱 뛰겠다. 아, 참 언니. 아, 언제 줄 거야, 내 돈? 무슨 돈? 아니, 할아버지가 나한테 하사하시겠다는 거. 아, 이제 언니가 나한테 줘야 되잖아. 언니가 몽땅 다 가져갔으니까. 저 미안해요. 뭐가요?
들어와. 비밀문고나 열어보자. 꽁치하고 장미가 아주 애달았어. 미안해요. 뭐가? 나 정말 이 집 하나만 주면 돼요. 만족해요. 과분해요. 10년 넘게 내 손 때 묻은 집이니까요. 그럼 이 집만 당신 앞으로 등기하고 나머지는 사회에 헌납해. 당신 기분 나쁘죠? 서운하죠? 아니. 당신이야말로 당신한테 모든 재산 다 주지 않았으면 서운해할 사람이군. 응? 그래서가 아니에요. 뭔가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아요. 무겁다고요. 홀가분하지가 않다고요. 그게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거 다 당신이 책임져야 돼. 당신은 아무런 책임 없고요. 물론이지. 나 돈 없어요. 어, 어디야? 그래? 어, 나타났어? 알았어. 야, 잘 지키고 있어야 돼. 아이고, 그냥 철칙 무너지겠네. 아, 양자님 좀 댕겨! 아줌마집 아니니까 걱정 말아요. 그냥. 예. 어디 가니? 덜미 잡으러요. 어머니, 자전 쓸게요. 덜미라니? 그 이하고 조디 포스터요. 어, 어디서? 갔다 와서 말씀 드릴게요. 미인을 화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주겠어. 나가자. 네 직업이 뭔지 가르쳐주면 나가지. 넌 직업이 뭔데? 얘기했잖아. 회사원이라고. 은성그룹 광고기업부? 응? 아, 어떻게 알았어? 내 직업이 바로 그런 거 알아내는 거거든. 형사? 탐정? 혹시 취재 작가? 어떻게 알았지? 그럼 내가 결혼한 것도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상관없어. 네가 결혼을 했건 안 했건 난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남자 만나는 게 취미니까. 와, 독심술까지 하네. 언제는 철학자라고 해놓고서. 철학하면 그런 건 저절로 알게 돼. 와, 이거 미치겠다. 미칠 거 없어. 뽀뽀하자 우리. 뽀뽀나 하고 나가자고. 답답하지 않아? 자, 모난수. 아, 화장실 가고 싶어. 오메 정거. 재윤나 약오르십시오. 가자. 응? 어, 가자. 어디로 사라졌어, 생쥐같이? 시간아! 어떡하니? 왜? 아, 놓쳤어. 야! 그걸 놓치면 어떡해! 아, 화장실 간 사이에 사라졌다고. 아이씨, 어떡했어. 아, 신경질나 진짜. 자, 꽁치 이모, 유광해. 5천만 원? 내 가족 모두에게 이렇게 해서 내 모든 재산은 깨끗이 처리됐을 줄 믿는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내 재산은 바로 이 글 속에 있으니 명심해라. 무릇 인생이란 결코 한순간도 연습 시간이 없는 법.
마침내 저승문턱에 이르러 후회할 일을 하지 마라. 잘 지낸 하루가 행복한 단잠을 이루게 하듯이 잘 보낸 인생은 행복한 죽음을 가져올 것이다. 행복이란 그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이에게 가까이 가는 거다. 행여 나무집 정원에 곱게 핀 장미를 따오는 거라 착각하지 말고 내 집, 내 마음의 뜰하게 핀 하찮은 풀꽃잎을 기억을 해라. 기쁨은 곧 사랑에서 생기고 평화는 용서할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건강은 화창한 기분이 지켜주는 것이니 이것이 곧 행복 아니겠느냐. 내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아, 부디 행복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가장 소중한 소망이니까. 정말 결혼할 거예요, 저 남자와? 장난하는 거 아니, 내가? 누님답지가 않은 처사예요. 나다운 게 뭔데? 어울리지가 않아요, 전혀. 남녀 문제는 영원히 미스테리라는 것도 모르니, 넌? 혹시 진부장 그 친구 때문이에요? 홧김에 자신을 내던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상훈 씨를 표현해서 깎아내리면 그렇게 말하는 네 자신이 더 고귀해지니? 누님. 언제부터 내 결혼 문제 그렇게 관심이 깊어졌어? 누님이 결혼을 회피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게 아니오. 결혼 얘기만 나오면 거의 병적이었다고 기억이 돼요. 하긴 옛날엔 그랬겠지만 이제 신경을 좀 써야 하겠구나. 왜냐면 은성그룹. 아니 네 처갓댁 식구들의 재산을 내가 축내는 셈이 되니까. 누님. 난 결혼해. 이건 결혼에 대한 의논이 아니라 통보야. 한상훈 씨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난 추워도 너와 네 주변 인물들에게 결혼에 관한 충고 따위 듣고 싶지 않아. 진심이에요? 사업가에게 말 따로 마음 따로 필요하겠지만 작가 인생엔 그럴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어. 그런데 왜 진 부장하고는 그토록 오랜 시간 나눈 거예요? 그건 운명이야. 운명이었어. 그건 유착이 짝이 없는 자기 합리일 뿐이에요. 왜? 나한테 띄워줄 돈 생각하니까 갑자기 아까워졌니? 속이 쓰려졌어? 아니면 네 처같은 식구들이 그 재산 못 준다고 아깝다고 챙기라고 속삭이듯?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요, 제발! 돈 때문에 추악해지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그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우리한테 무슨 적개심이 그렇게도 많아요. 난 피해자니까. 엄마와 난 피해자야, 너희 엄마 때문에. 그거 잊었어? 그거야말로 운명이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어릴 적부터 난 늘 누님 생각을 했어요. 나름대로 좋아했고 행복하길 바랬고. 근데 왜 결혼한다니까 쑥 씹은 표정이야? 박수는 못 칠망정. 이게 박수 칠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결국 나한테 띄워줄 돈이 아깝다는 의미 아니니?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아니면 대체 왜 그래? 왜? 유산 몇 푼 처리할 목적으로 결혼을 작정했어요! 그래요? 그랬다 왜? 그래, 그랬다고! 이제 됐어? 혼인신고 확인 즉시 처리해! 결혼식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먼저 할 거고! 변호사 선생님은 내가 먼저 할 거야! 동생이에요. 누가? 아까 그 친구 말이에요. 아, 그래요? 사연이 많아요. 난 엄마와 함께 버림을 받았어요. 아까 그 녀석 아버지한테. 그 녀석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였거든요. 엄마가 달라요. 드라마 속 제로군. 그 녀석의 엄마는 유능한 여자였어요. 저희 엄마는 무능했고요. 사랑을 하는 건 용기고 사랑을 받는 건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녀석이 기분 나쁘게 했어? 내가 혼내줄까? 함께 갈 때가 있어요. 20년 넘게 사랑한 남자가 있었어요. 넌 지난 과거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요. 내 친구와 결혼한 남자였어요. 설명 안 해도 괜찮아요. 그 친구의 가정을 지켜줘야 돼요. 좋아요. 웬일이니 또? 미안하다, 예고도 없이. 이중 씨랑 술에 만나러 왔어. 나랑 결혼할 사람이야. 정미야, 꿈쳐드리고 이제 가 있어. 응? 빨리, 손님 모시니까. 네, 빨리. 네. 올라가자. 자, 가자. 꿈쳐, 엄마. 빨리 나가봐. 응? 신자가 왔어. 빨리. 신자가? 왜? 아, 글쎄, 빨리 좀 나가보라니까. 어서. 왔니? 그래. 불청객인 줄 알지만 왔다. 어, 이중 씨 안녕? 아니, 신자 씨가 웬일이야? 아니, 왜들 이러고 있어요? 자, 앉읍시다. 앉으세요. 네? 자, 이쪽으로. 이중 씨랑 순애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인사해. 나랑 결혼할 사람이야. 이쪽은 한상훈 씨, 그리고 이쪽은 진희중 씨. 반갑습니다. 진희중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문제의 사나이? 아, 반갑소. 아, 저 커피 한잔 주라. 커피는 한잔 마시고 가야지. 응? 아, 앉으십시오. 예. 앉으시죠. 자. 아니, 결혼할 거라고 저 남자? 무슨 수작일까? 믿어져? 신자랑 결혼할 남자라고 보여? 글쎄. 이 그림 누가 그린 겁니까? 약간의 문제가 좀 있어서 선생님하고 의논 좀 할까 해서요. 문제요? 어머나,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요? 뭐 놀라실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아니, 당신 웬일이야? 왜요? 나 여기 오면 안 돼요? 평창동에 간다고 그랬잖아. 아, 갔다 오는 길이에요. 평창동 가서 기분 째지는 기쁨을 가지고 왔죠? 뭐가 그렇게 기분이 째져? 오늘 할아버지 유산 분배를 했거든요. 아니,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축하합니다, 형님. 뭘? 시침 떼지 마시고 앞으로 용돈이나 좀 넉넉히 주십시오. 우선 오늘 한 잔 건하게 사시고요. 예? 자네가 다 가져가. 예?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 내가 자네 다 줄 테니까 오늘 술값 자네가 내고. 자. 그게 내가 받은 전부야. 아, 사람 치사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아, 정말이라니까. 처제가 얘기 안 해? 아, 처제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봐, 의심나면. 아니, 아, 진짜 이게 전부란 말씀이세요? 고물가 시대에 비싼 밥 먹고 내가 자네 앞에서 왜 자네한테 대고 헛소리를 하고 있나? 우리 집 재산은 다 꽁처 엄마한테 갔고 뭐하고 별장하고 제주도 감귤농장 빼놓고 말해. 그건요? 새어머니. 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아, 이런 법은 우리 아버지 법이지, 이 사람아. 아, 참 허무해 죽겠네 진짜. 아니, 왜 자네가 허무해?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이 상황에. 예? 나갈 거야. 예? 회사 방침 승복하고 해외 나가서 근무할 거야. 왜 갑자기 생각을 바꿨어요? 오랫동안 신중히
생각해서 결론을 내린 거야. 신자 때문에 영향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지? 당신 마음을 속이려 하지 마세요. 아무리 감추려도 이미 들켰어요. 뭘 들켰단 말이야? 보여요. 신자 결혼 얘기. 그 남자 왔을 때 당신 표정. 당신 별로 기분 좋지 않았어요. 잔잔하고 담담해지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당신 가슴은 결코 평화롭지 못했어요. 신자는 분명 당신 가슴에 돌을 던졌어요. 그렇죠? 그래. 솔직해. 왜죠? 아직도 나에 대한 감정이 미흡해서인가요? 이러지 말자, 여보. 제발 이러지 말자, 제발. 내가 어떻게 순수하고 태어날 수가 있겠어. 신자하고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던 치더라도 전혀 예상을 벗어난 그런 결혼 발표. 누구라도 한마디쯤 할 수 있는 거야, 인간은. 당신 예상했던 결혼이 뭔데요? 앞으로 신자 인생에 대해 당신은 어떤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영혼이 혼자이길 바랬나요? 아니, 영혼이 혼자 있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난 말이야, 요즘 여보. 결혼 상대자를 데리고 나타난 신자 앞에서 가슴 떨려는 당신 모습을 지켜보면서 난 당신이 몹시 낯설게 느껴졌어요. 난 지금 평화로워. 내 가슴은 잔잔해. 지금 바로 그래. 파문이 좀 일긴 일었지. 그 순간 너무나 뜻밖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상치 못했던 그 신자의 결혼 발표. 그것 때문에 그게 내가 원인이 돼서 불행하게 되면 어떠나. 하지만 이제 난 잔잔해. 연못에 돌을 던지면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물결이 잃었던 수면은 저절로 잔잔해지죠. 하지만 던져진 그 돌은 영혼이 연못 밑바닥에 가라앉았어요. 지금 당신 가슴에 잔잔해졌을지 모르지만 신자가 당신 가슴을 향해 던진 그 돌은 영원히 당신 가슴 밑바닥에 가라앉았을 거예요. 현명한 아내는 남편이 잠시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쑤석거려서 상기시키지 않게 한다고 그래. 잊으려고 애쓰고 또 잊게 해주기 위해서 애쓰는 아내. 설령 내가 신자치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잔인한 요구예요, 그건. 이기적인 희망이고요. 남자들은 모두 아내라는 존재를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보죠. 아내도 여자예요. 누군가의 아내, 엄마, 며느리, 가족이라 이름 붙여진 고정관념 속의 의미 이전에 여자라는 인간이에요. 신자는 이미 다른 남자의 여자야. 나 신자 생각 안 해. 항상 그렇게 커피 쏟으며 온 거세요? 요즘 과로했어요. 안 주무세요? 평창동에 한 번 더 갑시다. 진희중 씨 집에. 아니 싫어. 그림 공부 같은 건 안 시켜. 그래. 알아. 우리 정미가 그림에 취미했다는 건 알지만. 됐다. 우리 정민. 취미가 아니고 재능이래. 대단히 뛰어난 재능이 엿보인대. 그래도 그림쟁이는 안 만들 거야. 외고 가야 돼. 외고고 고등학교. 그래.
종미 왜 그러고 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학원 다녀오겠습니다, 아빠. 그래. 엄마한테 인사 안 하고 가니? 저 학원 다녀와요. 오늘 시험이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려 잘 치러. 정미 말이야. 기분이 별로 밝지 않은 것 같은데? 고단해서 그러겠죠. 공부 때문에요. 무슨 일이요? 네. 이제 밀린 업무도 좀 처리를 하고 회사 주말께쯤 출국할 예정입니다. 진 부장은 이미 사표 수리가 됐어.